자, 표현들이죠. 서설 개념 뭐였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들이다. 성립 요건 나와 있고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들이가 성립되더라도 본인은 무권대리니까 여전히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또 표현들이는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이게 이제 표현들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얘기했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질 만하면 특별한 뭐가 필요하죠? 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표시를 했다면, 을에게 소록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주의할 점은 첫째, 요 표시할 때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아니다. 뭐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끝입니다. 그래서 의 나와 있고 요건 가 수권 사실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인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맨 밑에 나보시면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의사 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고요.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꼭 대리권 수여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에 표시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나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표시된 걸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4번, 표시받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고 효과 무권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적용범위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어디는요? 법정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따라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라도 상관이 없다. 종류불문이죠.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류불문이죠.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런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 행위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냐면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끝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선의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 나와 있고 요건에서 갑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내용이 뭐겠습니까? 있기만 하면 뭐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고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가 되겠죠. 넘겨보시면 나번 대리인이 그 권한밖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판례 뭐죠? 종류불문.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고 전혀 이질적 행위도 상관이 없고요. 다음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판례는 언제 말하는 거냐면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효과 본인이 책임지고요. 책임 범위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만 신경 쓸 건 뭐냐면 세 번째 판례에서 1998년 3월 27일 판례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는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세 번째 표현들이 뭐가 나오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이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의 나와 있고 요건 나와 있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적용범위 뭐죠? 임의들이 법정들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다 이쪽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때는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바뀌고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이때도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바뀐다. 근데 마지막으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이 뭐 하게 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표현대리 효과에서 1.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한다는 말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얘기고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요.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표현대리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뭐가 나옵니까? 대표 예제가 나오죠.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것도 매매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을이 본인이고 병이 무권대리인이고 갑이 뭐인 거예요? 상대방인 거죠. 이게 갑을 병 막 뒤죽박죽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헷갈리라고 그런 거니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메모하시고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이죠.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 후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팔아먹었다. 권한을 넘은 것이고요. 계속 보시면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되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니까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 있는 을과 병사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권한이 있다면 그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성립되니까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죠.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다면 을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X죠. 과실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대에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리가 끝났고요.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죠. 일단 무효는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요. 취소는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가 되는 게 뭐죠? 취소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뀐다.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예요. 왜?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뭐죠? 유동적 유효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 본질상의 차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예요? 무효. 일단은 유효한 것은 뭐예요?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소송상의 차이.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한다고 해야 법원은 취소임을 먼저 고려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는 시간이 경과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는 없는데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과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기준 뭐 의미 없고 원인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뭐죠? 배운 것들이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바로 넘기셔서 이제 뭐로 가는 거죠? 무효로 가는 거죠. 자, 서설 무효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다. 효과 따라서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고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뭐하게 돼요? 반환하게 되는데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면 불법 원인급이면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관계인데 원칙이 뭐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비진입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비진입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만 제3자가 선이면 뭐하게 돼요? 보호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그러면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1번 의사무능력자로서의 무효.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2번 행위무능률의 취소. 이것도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디귿법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무효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건 두 가지죠. 1번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2번 비진의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선의 제3자에 보호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함으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중효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5살 먹은 꼬만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살 먹은 꼬마는 미성년이니까 미성년이란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5살 먹었다면 명백히 멀기도 한 거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요 5살 꼬마의 매매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멀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갑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된다. 취소라든 무효라든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인 거다.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뭐죠? 이중효라고 합니다. 무효의 종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진의 표시와 통종어의 표시만 상대적 무효죠.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인데 말뜻은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게 뭐죠? 재판상 무효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 얘가 회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상법 얘기입니다. 민법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무효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죠?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서 137조가 나오죠. 넘기지마자 보충 볼게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땅을요. A 토지를 사고 B 토지를 샀어요. 근데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뭐까지 무효인 거죠? B 토지까지 무효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만약에 A 부분이 없더라도 없으면 B라도 샀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A 부분이 없더라도 B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때는 전부마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A 토지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A가 무효면 B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A 부분이 없다면 B토지라도 뭐요? 살려고 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옷가게 가가지고요. 상의하고 바지하고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상의 매매가 무효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뭐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까? 바지까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사람이 나 그러면 바지만 살게요. 다시 말하면 상의가 무효라면 바지만 살 거라는 뭐가 인정돼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상의만 무효고 뭐죠? 바지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유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넘겨보시면 이제 1번 전부 무효가 뭐죠? 원칙이다. 2번 일부 무효에서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납원해가지고 일부 부유의 요건에서 1. 이체성과 분할 가능성이죠. 이 분할 가능성을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가분성 이렇게 나와요. 가분성. 뭐예요? 분할이 가능하다. 가분성. 다시 말하면 A 토지와 B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할할 수 있어야 되죠.
상의와 바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2번 당사자의 의사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뭐죠?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우측에 판례는 뭐겠어요? 이런 거죠. 건물과 토지를 함께 샀어요. 근데 토지 매매가 무효라고 밝혀졌다면 뭐까지 무효인 거죠?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인 것이 원칙이에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 뭐가 나오죠? 유동적 무효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개념은 이렇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하나 했습니다. 무권 대리는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본인의 입장에서 일단 뭐죠?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치면 이런 게 나왔어요.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입니다. 별걸 또 다 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재단 이사장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하러 이짓하지 하는 회의감이 느껴서 운동장 팔고 건물 파고 팔아버리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누구부터 잘립니다? 교육부 장관부터 잘리겠죠. 그죠? 뭐 정부는 뭐 좀 대모할 거 아니겠죠. 그래서 법에 어떤 규정이냐면 이 학교 지원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허가를 안 받으면 일단 뭐였다가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이것도 뭐죠?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죠. 이게 나왔으면 또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불교 재산의 처분입니다. 제가 불국사 주지스님이거든요. 어젯밤 고스톱을 쳤는데 돈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보타 팔고 석가타 팔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 이것도 불교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 아니 문화재청장에 뭐가 필요해요?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허가가 없으면 일단 뭐였어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런 것까지 낼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지 조건이죠. 기억나시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다섯 번째 시기. 시기부 법률행위.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근데 실제로 오늘 여기서 하는 부분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라면 일단은 뭐죠? 무효였다가 나중에 뭐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유동적 무효에서 의 나와 있고 법적 요건이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넘겨 보시면 법적 취급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가지고 써 있는 거죠? 요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 요거만 가지고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가 없으면 뭐예요? 무효인 거죠.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효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잔뜩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게 있어요. 1.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무슨 계약은 유효해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계약금의 효과, 해약금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세 번째, 중도금 지급 전이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무효니까. 다만 지급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뭐죠? 제가 내용으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판례 보지 마세요. 그죠?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기타. 1.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을 한 후에 허가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 요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죠?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또 을이 병에게 또 팔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고 유효하잖아요. 그죠? 병의 소유권을 취재해요. 취득해요. 근데 만약에 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를 보통 어떻게 받게 되냐면 갑 병이 매매한 곳으로 허가를 받겠죠. 갑과 병이 매매한 곳으로 허가를 받아야 갑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등기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갑과 병은 둘이 매매 계약한 바가 없잖아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하고 을과 병이 한 거지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니까 허가 자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자체가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 1.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무효로 바뀐다. 2.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가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이다. 맞겠죠. 2번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따라서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행의 전환이 나와요. 일단 무행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무행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의 나와 있고요. 전환의 요건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1. 무효인 법률행위가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3번 그러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무효의 전환이 인정이 되고요. 4.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3에서 전환의 모습이 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는 아무런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되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1.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 유효한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음은 요식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어음은 어음 용지에 뭐죠?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어음을 만약에 A4 용지에다 작성해가지고 어음으로서는 무효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차용증으로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유효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뭐죠? 충분한 거죠. 근데 뭐는 안 되냐면 거꾸로는 안 된다. 무효인 차용증이 뭐로 바뀔 수는 없어요. 어음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인불 요식행위가 뭐로 바뀔 수는 없어요? 유효한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을 몇 가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두 가지를 적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타인의 자를요,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자시켰어요. 무효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바뀐 거죠. 또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금 제가 이렇게 흘려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적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아 이거냐. 그죠? 출생자는 친자로서는 뭐죠? 무효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임을 뭐예요?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서는 유효하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 여섯 가지가 다 뭐냐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적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이런 거는 뭐냐면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냐면 여섯 가지가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잖아요. 친족상속법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친족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밀 증서한 유언이 자필 증서의 유언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의 전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메모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정리해보면 무유행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에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유행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불요식행위라고 바뀌는 것이 원칙이고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죠?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친족상속법상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유행에 뭐가 나오죠? 추인이 나오죠.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돼. 이건 좀 메모 좀 하셔야 되는데. 무유행의 추인에 대해서는 첫째,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나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가 무엇은 인정하냐면 전환은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교재에 나와 있는 몇 조냐면 139조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새로운 법률이 된다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면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형 용어.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형 용어. 세 번째, 의사 문서 용어죠. 요 세 가지 무효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고,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의죠. 가능하고 소급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로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 요거는 아예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추인 못하는 거고. 추인한다면, 추인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만 뭐 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법률 규정해가지고 추인의 요건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1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된다. 2번 당사자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무효 원인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고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효과 새로운 법률행위 된다 소급하지 않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고요.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오고 대표 예제 풀고 식사를 하기로 하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죠? 추인이 불가능한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2번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뭐죠?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디귿범 불법 조건이요. 불법 조건이 뭐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1번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뭐죠? 새로운 법률 되는 경우죠. 따라서 추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고요. 식사하시고 3시에 모여서 법률행위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